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알페온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6만 킬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보시면 양쪽 헤드라이트 및 안개 등 사이드 리피터까지 모두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쪽 본네트 도장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을 보시면 현재 장기스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 앞범퍼 도장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앞범퍼 도장면은 맨 아래쪽에 약간의 기스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보았을 때 앞범퍼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반대쪽 앞범퍼 도장면도 아래쪽에 약간의 기스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앞핸다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앞핸다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타이어 또한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도어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도어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쪽 도어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뒷텐더 도장면입니다. 뒷텐더 도장면도 현재 장기스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타이어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뒷범퍼 도장면입니다. 뒷범퍼 도장면 아래쪽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뒤쪽으로 가서 번호판 아래쪽 뒷범퍼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보조석, 반대쪽 뒷범퍼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트렁크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위쪽 도장면부터 현재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트렁크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 뒷텐더 도장면입니다. 주유구 옆쪽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 휠타이어 도장면입니다. 휠타이어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이번엔 뒷도어 도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도어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도어 도장면입니다. 앞도어 도장면도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핸다 도장면입니다. 앞 핸다 도장면 현재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타이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289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